오늘은 5일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쌀을 사고 나서부터 뭔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니, 5, 6, 7일 보세요. 어우. 그리고 8일, 9일까지 이야기인데요. 계속 마이너스였죠.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9일까지는 힘들었습니다. 뒷심에 무지출을 함으로써 30만 원 살기는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자, 봐주세요. 오늘 내일 신랑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는 차원으로 오늘 저녁은 삼겹살, 그리고 내일은 소고기, 상추, 팽이버섯 이렇게 사갖고 왔습니다. 지금 남편님께서 구워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굴은 찢겠습니다. 상추도 아주 깨끗이 씻어놨고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일단 남편과 오붓하게 둘이서만 삼겹살 먹고 그다음에 애들 차려주려고요. 아, 오늘 햄버거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더 뽑으면은 난리 날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뽑겠습니다. 있나? 이거를 뽑아갖고 갈게요. 자, 봐봐. 자, 여기 봐봐. 우와, 징그러워! 자, 과연 우리 신랑이 월척을 낚을 수 있을지. 뭐 왔어? 와, 크다. 와, 망둥어다, 진짜. 이거 어떻게 먹어? 오랜만에 남편과 햄버거를 먹어요. 되게. 순두부찌개야? 응. 와, 이렇게 달콤하다, 이거? 순두부 사 먹고 있는데. 그리고 냄새 장난 아님. 우와. 과연. 돈가스들이 살짝 찼지만, 신랑이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끝이 없는, 여기 이렇게 순두부찌개. 좀 식었나? 순두부찌개랑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괜찮아? 맛있겠지? 맛있지? 이거 진짜, 백종원 아저씨, 역시 백종원 아저씨는 그냥 백종원 아저씨네. 삼겹살 남은 거 얼려놓은 걸로 했는데, 이걸로 해도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화장품. 지금 제가 화장품 선크림 다 써가가지고, 요거 이제 블로그 체험단으로 받았어요. 제가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같은 거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받자였는데, 요거 이제 이 선크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신발이 좀 많이 있는데 애들 신발은 얻은 게 많아요. 요 얻은 신발들은 둘째도 신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잘 보관을 해놓는 겁니다. 이제 중고 판매를 할 신발이에요. 요거를 중고 판매 시장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부터 소고기를 굽습니다. 아침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우와.
우진아, 새로운 장난감 빌려오니까 좋지? 어. 오케이. 우와, 진짜 멋있다. 이틀치 장을 봐왔어요. 오늘 지금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비바람을 뚫고 갔다 왔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 것까지 이렇게 장을 다 봐왔습니다. 짜파게티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파게티 하루 끓여 먹고, 그리고 요거 삼겹살 요거 싸게 팔아서 요거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김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안 살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버려가지고 이거 사갖고 왔어요. 아 정말 이놈의 자식들. 뭘 먹을 때만 조용한 아이들입니다. 집에 베란다에 있는 트램폴린부터 팔려고 지금 내놨는데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태풍을 뚫고 저한테 이렇게 와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너무 신이 납니다. 짜파게티를 만들려고요. 짜파게티 완성! 오늘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짜파게티로 마무리. 아까 끓여놓은 거는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랑 막둥이랑 다 먹었고, 우리 큰아들이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녁에 한 번 더 끓여요. 이건 이제 큰아들 거. 자, 아침은 감자전에 오뎅에 김에 해서 먹도록 할게요. 주말은 참 기네요, 하루가. 당근 마켓으로 판매하는 건데요. 오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을. 아니, 4,000원에 팔았는데, 신발이랑 요게 너무 좋으시다고 5,000원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 통장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 통장에다가 오늘 번 거, 5,000원 일단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놓고. 자, 오늘 저녁에 또 고객님이 오십니다. 자, 요거 두 개 있는데 하나 팔렸습니다. 트램폴린 팔아서 9,000원 벌었습니다. 오늘은 장본게, 빠삐코, 그리고 숙주, 애호바, 콤프라이트 이렇게 사왔어요. 맛있어. 이거 하면 돼요? 굴소스. 굴소스 하면 됩니다. 굴소스. 짜잔, 맛있게 됐죠. 우리 애기들 잘 먹일게요. 간단하게. 데려다 놓고 이제 호텔 서포터즈 활동하는데 가야 되는데요. 데려다? 아니. 애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넘어왔어, 물러갔어.
개 흉내내지 마라.